대만의 늦은 새벽 쓰레기 수거일을 하고 있었던 환경미화원 두 명은 늘 그랬듯이 한 교차로 앞에 있는 큰 쓰레기통을 수거하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큰 여행 가방 하나가 눈에 띕니다. 딱 들어 올리는데 무거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분이 설마 이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아니더라도 뭔데 이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이 가방을 열어보게 됩니다. 안에 있었던 건 당연히 사람 시신이었죠. 이때 이 둘은요, 이 안에 있는 게 시신일 거라고는 1도 생각을 못 했대요. 왜냐? 아니, 우선 아무 냄새가 안 났고, 주위에 날파리나 구더기 같은 것도 없었고, 깔끔하니까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가방을 활짝 열어 확인해 보는데, 이거 보니까, 시신은 시신인데, 머리가 없어. 당시 가방은요, 파란색의 여행 가방이었고, 그걸 열었을 때 시신은 검정 비닐봉지 두 겹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팔, 다리가 다 잘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도 없고, 딱 몸통만 있는 상태. 절단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범인, 다용도 칼로 살을 우선 쑥 잘라요. 뼈 부분에서 막히겠죠? 뼈는 단단하니까 칼로는 이거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뼈는 톱으로 자른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주위에 손발을 또 유기해 놨을까봐 주위 다 수색해요. 하지만 어디에도 머리, 손발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쏙 없어졌죠. 이 말은 이 범인, 사망한 고인과 안면이 있는 이 고인의 신원이 밝혀지면 자기도 금방 잡힐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의 신원만 확인되면 범인 뭐 까짓 거 금방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인의 신원을 어떻게 밝혀낼 거냐라는 거예요. 신분증이 나온 것도 없고, 뭐 육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지문도 안 되고, 그저 부검 결과, 고인의 나이는 대략 30대에서 40대 사이, 키는 여자치고는 커요. 한170 정도? 몸매는 약간 마르기보다는 통통한, 혈액형은 A형, 그리고 복부에 출산의 흔적, 제왕절개의 흔적이 발견됐고, 왼쪽 엉덩이에 반점이 있네. 경찰은요, 답답한 마음에 TV에 이 사람 아는 분은 연락달라 노출시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요. 사망한 여자, 아무래도 실종된 우리 누나 같다고. 그는요, 타이베이에서 TV를 보자마자 급하게 내려온 남자였습니다. 데리고 온 여자아이는 그녀의 딸. 그럼 이 딸과 시신, 이 둘의 DNA 검사를 해보면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렇게 검사 진행하는데, 역시나, 아니야. DNA 부적합. 이와 동시에 경찰은 문제의 가방이 발견된 곳 근처에 CCTV부터 근처의 모든 쓰레기통, 뭐 쓰레기장 등등을 다 뒤집니다. 그 결과 발견 현장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다른 쓰레기장에서 한 무더기에 핏자국들이 발견돼요. 와, 이거 이 새끼 여기다가 나머지 시신을 유기했구나. 경찰은요,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 이 무더기 핏자국들을 조금 채취해서 DNA 검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와, 역시나 이것도 아니야. 바닥에 있는 게 닭피로 확인된 거예요. 닭. 와, 그나마 잡고 있었던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진 상황.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여행 가방에선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해요. 이때 경찰이요, 오죽하면 답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의 모든 쓰레기 매립장에 다 가서 일일이 다 뒤졌대요. 발이 있는지 손이 있는지 비닐봉지인데 조금 동그라니 무거워. 안에 머리는 없는지 약 천여 톤의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는데 결론은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니, 도대체 범인 이 새끼, 나머지 시신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또 수사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수사를 더 이어가실 것 같으세요? 경찰은요, 생각을 바꾸자. 시신이 담겨져 있던 가방에 집중합니다. 가방만 따로 해가지고 막 파요.
봤더니 이 여행 가방 쓰던 게 아닌 새 것 같아. 우리 여행 가방 보면 브랜드 마크 적혀 있잖아요. 그 브랜드 마크에 새 스티커 필름 비닐이 그대로 붙여져 있네. 확인 결과 이 여행 가방은 대형 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소매점, 작은 가방 가게에선 이거 안 팔아. 바로 경찰은 타일 중에서 지름까지 대형 마트 다 뒤집니다.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간을 고려, 그 전에 가방 사간 사람을 일일이 다 조사해요. 그 결과 타우이안에 큰 매장 하나가 딱 있는데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간쯤 이 가방을 한 남자한테 팔았네. 그런데 이 남자가 가방만 산 게 아니야. 시신이 들어있던 검정색 대형 비닐봉투 그것도 같이 샀네. 이것뿐만이게요. 커터칼에 세정제 그리고 장갑까지. 산 물품들이 이거 다 살인용품들 아닙니까? CCTV 속 이 물품들을 산 남자는 타우위안에 살고 있었던 39살 왕씨라는 남자. 바로 검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인정해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검거. 그렇다면 고인은 누구이며 둘은 무슨 사이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확인 결과 사망한 여자는 이 왕씨의 아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웃들은요, 되게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 사람들 눈에 이 남편 왕씨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정한 남자였거든. 이런 남자가 아내를 죽여? 아우 말도 안 돼. 이에 반해 아내에 대한 평은요, 그닥 좋진 않았어요. 거의 집 안에만 있는 여자였다고. 한번 봐도 인사도 크게 안 하고 웃는 것도 크게 없고. 그 여자랑 친한 사람 없을걸요? 늘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고 늘 남편이 장을 받고 휴일에도 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고 아이들의 등하교 픽업하고 하는 것도 모두 남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웃들 눈에는 가정적인 남자로 비춰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내를 죽여?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아, 며칠 전 이 왕씨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다. 한 이웃이 하는 소리가 왕씨가 갑자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필요없는 가구들이 많다. 그래서 나눔을 할까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때 이 이웃이 왕씨 집에 갔었다는 거예요. 딱 갔는데 왕씨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뭔가 싸해. 보니까 이 집 앞 뒤로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놨네. 바람 때문에 오싹했나? 이때 이 이웃이 침대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왕씨, 이 침대 내가 가져가도 돼? 아, 침대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그 침대를 가지고 왔는데 며칠 안 돼서 웬걸 이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이웃 딴에는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이 침대 위에서 죽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살인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놀래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이 사실을 한 경찰은요, 무서운 건 알겠다. 그런데 그 침대 절대 버리지 마라. 조사해야 되니까 우선 가지고 있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빨리 가져가든지 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쁘고 우리 가족한테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되게 찜찜해. 이에 경찰은요, 그럼 그 침대 언제 가지고 왔냐? 한 저번 주 화요일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기는 이사 갈 거라고 하면서 가져갈 거 가져가라고 했다. 동시에 다른 경찰은요, 이 왕씨의 차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둘의 결혼 증서와 둘이 찍은 스티커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사진 속 이 둘의 모습 너무 알콩달콩한 거예요. 젊은 시절 찍은 사진 같은데 둘이 기대 앉아가지고. 이 둘은요 16년간 부부 생활을 해온 사이였습니다. 달콤해 보였던 이 부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 왕 씨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서 컴퓨터 수리점을 열어요. 자기 말로는 그래요. 연애할 때는 별로 크게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결혼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하다는 걸. 이에 그는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새롭게 흥미를 가져보라고 아내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더 심하게 이 아내가 컴퓨터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컴퓨터에 빠져서 집안일도 안 하고 자식들도 안 돌보고 그렇다고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얼떨결에 이 남편 왕씨 혼자 밖에서 일하는 걸 넘어서서 집안일하며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다 혼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안 힘들었겠습니까? 집안일조차 기본조차 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말이 좋게 나갔겠습니까? 둘이 맨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둘 두 번 이혼하고 다시 세 번 재결합합니다. 그 사이 두 딸이 많은 피해를 봤죠. 이 왕 씨는요, 두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곧 설도 다가오니 그는 이 두 딸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며칠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집으로 간 거죠. 그렇게 집에 아내와 단 둘이 남게 되는데 자식들을 자기 아버지 집에 맡기고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이놈의 옆에네가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집안 꼬라지는 막 말도 아니고 거기서 또 터진 거예요. 야, 너는 맨날 집에서 처하는 게 인터넷 컴퓨터밖에 없냐? 네 자식들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넌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냐? 집안일도 자식 케어도 기본적인 효도도 못해 넌. 야, 이렇게 살 거면 네 엄마한테도 돌봐달라 그래. 나한테 붙어서 이러지 말고. 내가 너랑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을 들은 아내 또 반박했겠죠. 그러면서 막 서로 심한 말이 오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 그 모습에 순간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어디가? 하면서 뒤따라 부엌으로 갔는데 웬걸 이 여자가 칼을 집어드네? 왜, 그걸로 나 찌르려고? 찔러봐, 어? 죽이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 다 힘들게 하더니 이제 살인까지 하겠다? 자기 말로는 아내가 들고 있는 그 칼을 뺏으려고 했대요.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몸싸움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찌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아내가 죽은 걸 확인한 후에 어떡하지? 순간 경찰에 전화를 할까 했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찔렀잖아요. 내가 잡혀버리면 우리 두 딸 아직 어린데 보살핌이 필요한데 내가 잡히면 안 된다.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하자마자 그는 바로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토막 내려면 도구가 필요하니까 이때 다 산 거예요. 그 후에 쓰러져 있는 아내의 등 뒤 옷을 딱 잡고 질질 끌고 욕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부터 토막 내기 시작하는데 손 두 개, 발 두 개, 머리, 몸통 이렇게 여섯 개로 토막, 제일 큰 몸통을 여행 가방에 넣고 나머지 다섯 개를 다른 큰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차로 이동. 타워 위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차로 막 달리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쓰레기 수거차나 수거장에 팔 하나, 머리 하나 툭툭 떨어뜨리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유기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몸통이 걸린 거죠. 유기를 다 한 후 그는요, 엄마를 찾는 두 딸한테 아, 엄마 외할머니가 아파서 외할머니 돌보러 갔어. 그리고 살던 집도 옮깁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 쪽으로. 거기서 이제 체포되기 직전까지 애들 등하교 다 시키고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는요,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엄청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이렇게 살인사건은 해결이 됐는데 결론은 몸통만 발견됐고요. 토막 낸 머리, 팔, 다리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시신을 온전하게 찾지 못했으니 이 아내의 가족 측은 진짜 비통하겠죠. 이 사건이 벌어진 근처에 사는 이웃들은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각 집마다 부적을 막 붙여놓고 마을 입구에도 붙여놓고 몇몇 분들은 소름이 돋아가지고 며칠 동안 본인 집에서 못 자고 다른 데서 잤다고. 이게 더 그런 게 가구 준다고 해서 받은 이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찜찜하지. 감옥에 수감된 후 이 왕씨는요 감옥에서 담당 형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사건 처리하느라 너무 애쓰셨다고, 나 때문에 본인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죄송하다고. 어? 아내에게, 두 딸에게, 장인 장모에게, 이웃들에게 제일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지랖도 참. 여튼 재판부는요 이 왕씨에게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2년. 아니 생각보단 좀 적게 줬죠? 그 이유가요, 경찰이 신문을 하면서 이 왕씨의 몸을 쓱 봤는데 이 왕씨 몸도 상처 투성인 거예요. 긁힌 상처에 막 멍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한테 맞았다는 겁니다. 바로 왕씨의 친구들 그리고 두 딸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사실 이 아내가 이제 2년 전에 조현병 진단도 받았었고 약간 이 아내의 성격도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막 많이 폭행하고 했었다고. 처음부터 아빠가 막 폭행을 일삼은 게 아닌 엄마가 잔소리한다며 아빠를 막 때려왔고 어느 순간 터진 아빠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이제 이걸 두 딸도 어느 정도 진술을 해준 겁니다. 보시면 두 딸이 마냥 막 어리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 두 딸이요 아빠의 선처를 요구한 거예요. 아빠가 이런 엄마와 함께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아빠를 용서한다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2년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 후에 두 딸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하고요. 실제 이 두 딸이 재판장에서도 판사한테 그랬대요. 판사님, 우리 아빠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요? 라고. 당시 경찰이나 판사들,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느낀 게 자식들의 행동이나 이웃들 평, 친구들 평을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 왕씨가 마냥 막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와 싸움도 잦았다고 하고 아내가 수차례 자기 때려왔었다고 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맺혀있는 원망 이런 게 터져서 죽이고 나서도 토막을 쉽게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렇다 해도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어찌 됐든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던 걸로 보이고 만약 아내가 컴퓨터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아내, 엄마였다면 잘 살지 않았을까 이제 싶기도 한 거예요. 전형적인 범죄자들처럼 사이코는 아닌 것 같다고. 이게 제 생각이 아닌 실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12년을 준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죠. 만약 환경미화원이 가방의 이상함을 못 느끼고 그냥 수거차에 실어 매립지로 이동, 거기서조차 완전히 묻혀버렸다면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머리 써봤자 신의 손바닥 아니니 빨리 걸리냐 늦게 걸리냐의 차이일 뿐 영원히 숨길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용서한 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